놀라운 사실인데 말이죠. 29살이 되면서 마음은 벌써 30살이었어요. 저 30대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만 나이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저도 살짝쿵 회춘을 하여서 20대로 개같이 부활해서 이제 27세가 되었어요. 제가 또 12월생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휴가 시간을 받았어요. 네. 20대를 12년 동안 하시는. 아니 근데 진짜 만 나이를 하는 게 맞는 게, 저는 옛날부터 말했잖아요. 위아래가 없다고. 그래서 나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문제가 생긴다든지, 원래 너무 잘 맞는데 형, 동생, 뭐 누나, 언니 하면서 원래 더 잘 맞을 거를 거리를 두게 된다든지 하면 저는 그거는 손해라 생각하거든요. 위아래가 없다는 말은 싸가지 없다는 말 아닌가요? 에? 맞아요. 왜요? 잠깐만. 그러면 루다가 94년 9월 22일생이거든요? 그러면 루다가 언니가 돼. 이제 가을에서 겨울쯤 되는 그때는 언니세요. 옥자? 옥자 9월이니까 내가 나이 먹고 그 다음에 옥자가 아 3개월간 동갑이 되는 거구나. 근데 옥자 이미 친구긴 해. 이미 나한테 우정인 야 이렇게 하긴 해요. 아 나는 그냥 애초에 그냥 나이를 그렇게 안 따졌으면 좋겠어.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만나려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꾸역꾸역 안 하게 된다고요 점점. 그래가지고 한두 살 정도는 친구 되는 게 나는 그게 오히려 좋아요. 아 근데 빌랑님 아시죠? 빌랑님이 12월 20일이야 그래서 내가 맨날 꼬박꼬박 오빠라 불렀는데 이제 친구란 말이죠. 11일 동안 동갑. 하면 전화해봐야겠다. 야라고 해야겠다. 야라고. 그냥 막 밀어붙여야지. 여보세요? 오빠 이제 우리 만나이 되잖아. 그럼 우리 친구거든? 네? 오빠 생일 언제야? 12월. 나도 12월이거든? 며칠인데도? 나 9일. 12월 9일 그럼 나 12월 20이거든? 20? 그럼 11일 동안 동갑 아니야 그럼? 어 근데 그러면 거의 친구 아니야? 그럼 말 까든가. 야. 왜? 뭐 어쩌라고? 평소에도 말 까다놨는데 만나이 되기 전에도. 야 너 왜 자꾸 나한테 오빠로 부르겠냐? 친구면서? 오빠라고 해 그냥. 싫어. 오빠 말하고. 싫어. 친구잖아. 친구인데 왜 내가 오빠라 불러야 되는데. 내가 그러면 용돈 줄게. 아 그래 알았어. 오빠라고 해. 알았어. 어 근데 그래. 9일에서 20일 사이에는 무조건 야라 한다. 그래. 그때 대신 너가 용돈 줘. 어 알았어.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. 근데 내가 더 용돈을 오래 받으니까 손해까진 아니죠. 철두철미하다. 아 또 누가 있을까? 또 친구 먹을 수 있는 사람 없나? 아 친구 먹고 싶은데? 하하님 가능한가요? 뭔 소리야. 하하님도 죽었다 깨나도 될 수가 없어요. 이득을 못 본. 아 하하님 이미 친구긴 해. 졸련 동기고 오히려 만나서 내가 존댓말 막 이렇게 쓰면 너 왜 이래. 너 왜 이렇게 예의 바른 척해. 이런다니까. 아쉽네. 아 내가 좀 이렇게 전화할 사람이 많으면 전화 이렇게 풍성하게 하겠는데 전화를 더 할 사람이 없어. 영수야는 진짜 미친놈 아니야? 미미민우랑 동갑이 된다고. 사제관계라서 존댓말을 써야죠. 눈물 흘리면서 삼각자에 찔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디 버릇 없이 친구를 먹으려고 합니다. 아 아쉽지만 더 이상 할 게 없는 관계로 이번 인튜브는 3분짜리 영상이 나올까 그럼 억지로 하긴 싫으니까 그냥 3분짜리 내줘. 그냥 아우처를 존내기 길게 하는 거야. 갈 거야. 아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잠깐만. 아 근데 가시기 전에 영상 하나만 더 보실 생각 없으세요? 없으시다고요? 아 그러면 혹시 지금 구독은 하신 상태이신 거예요? 구독을 하셨어요? 안 하셨어요? 하셨다고요? 구독하신 거 진짜 맞으세요? 아니면 알림 설정 하신 거 맞으세요? 알림 설정 안 하셨어요? 그럼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해요. 여기 구독 띄워드릴 테니까 이쪽에 구독을 하시면 되시고요. 어제 이제 한 영상인데 조회수가 지금 조금 안 나와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눌러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. 저 피지컬로 유튜브 뽑네. 아 비켜보세요. 아 그리고 나가시고요.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잘 나왔어. 이게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고 진짜 무서운 공포 게임인데 아 저 아직도 생각나네요. 존나 무섭거든. 아, 근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. 재밌는데 아, 조회수 잘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. 아 뭔 소리야. 재밌다고 한 적 없어요. 무섭다 했죠. 다리 위에 전단지 놓지 마세요. 이 영상 고단 원정상.
이제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한,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좀 레전드 같다 하는 영상을 여기 이제 띄워 놓을 거예요. 무슨 영상인지 매니저님이 물어보면 그때 생각을 하겠죠. 우정이님 거기에는 무슨 영상 넣을까요? 하면 이제 아 제가 지금 운동 중이라서 나중에 답장 드릴게요 하고 5시간 뒤에 발견되긴 하는데, 이 영상도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1분도 안 된다고요? 그럼 또 떼워야지. 지금까지 우정인 영상 잘 시청해 주셨나요?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아 제 칭찬에 공천을 공쳤어. 뭐야, 내가 12월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, 내가 오늘 공치고 싶었는지 아냐고, 컨텐츠 회의 할 때는 진짜 기가 막혔는데 포함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냐고, 공쳤네 공쳤어. 아 진짜 어? 아 오늘 진짜 분량 안 넘어. 오늘 너무 힘들다.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. 오늘 가면 게임이나 할래요. 뭘 어떻게든 편집해 재밌게 살려가지고, 어? 짜증게 해가지고 재밌게 살려. 갈 거야. 다 봤어. 딴 거 안 볼 거야. 이거 안 볼 거야. 갈 거야? 진짜 갈 거야?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?